안녕하세요. 자베 피아니스트 서필원입니다. 오늘은 라벨 거울 중에 첫 번째 곡, 녹듀엘 해볼게요. 작년에 이 거울 중에 두 곡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사실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나방이라는 제목 자체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방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곡 자체도 이 나방이 파닥파닥거리면서 이 날아다니는 뭔가 이렇게 막 가루가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그래서 눈을 비비면 안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곡의 소개를 조금 망설였는데,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저도 오랜만에 다시 꺼내봤습니다. 네, 이렇게 라벨은 더 이상 나비가 아닌 나방을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과감한 화성과 다이내믹 을 사용해서 빛을 쫓아서 매섭게 날아다니는 나방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제 나방도 나방 나름이죠. 그래서 또 이쁜 나방은 또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을 보면은 이제 트레레제라고 돼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칠하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날아다녀야 하니까 가벼워야 되겠죠. 네, 이렇게 시작은 왼손은 이렇게 돼서 왼손은 오는 음계에서 진행이 돼서 뭔가 붕떠 있는 느낌을 주고요. 자, 오른손은 이런 반음계, 반음계가 있고요. 또이 3대4의 복잡한 리듬, 거기에 또 이렇게 부침줄까지 써서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또 그리고 다이내믹, 커지고, 이렇게 사용해서 굉장히 현란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벨은 이 크레신도 후에 곧바로 이 수비토 피아니시모가 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비토 피아니시모를 하려면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약간의 숨을 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쉼표, 또 쉼표, 쉼표, 쉼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쉼표가 곳곳에 나오면서 예상할 수 없는, 어디로 날아들지 모르는 날벌레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게, 편안하게 들리지 않게 해야겠죠? 자, 그리고 잠시 마디 6에 이제 왼손에 보시면은 엄지로 이어서 두음을 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라벨이 직접 적어놓은 핑거링이라고 해요. 물론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생각보다 한 음당 한 손가락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지는 물론이고, 뭐 2번, 4번, 이렇게 다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유용한 음지법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안 되신 분이시라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여기 보면은 아까 이렇게 덤볐던 거와 달리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고, 헤어핀이 끝에가 이렇게 우아하게 가볍게 끝나면서 또한번 예상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좀 내려가면서 이제 좀 느려지려나 보다 했더니, 이렇게 오히려 그런 느려지려나 보다 하는 순간에 더 빨라지면서 또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곳은 왼손, 오른손이 번갈아서 나오는데 항상 이 이어지는 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해주고요. 이런 피아니시시모 여기도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긴장감이 있는 그런 피아니시시모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곡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에스프레시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파다다닥 이렇게 덤비는데 이런 표현을 또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또 음악을 공부하는 이렇게 성실한 학생들은 대부분 착하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을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방이 날 향해서 이렇게 덤벼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잘 살려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8분의 5 박자가 또 나와서 또 예상을 벗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8분의 5 박자가 8분의 6 박자처럼 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데 마디 31에 이런 꾸밈음도 굉장히 민첩하게 처리를 해서 8분의 5 박자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전에 마디 33에 포코 루바토라는 또 지시가 있는데 라벨 음악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드문 지시예요. 그래서 여기 리듬, 악센트가 번갈아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리듬을 잘 살려가면서 약간 템포를 늦춰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포르티시모의 트레몰로 도달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트레몰로는 최대한 많이 파닥파닥거릴 수 있게. 네, 이런 것도 쉼표가 나와서 재미있죠. 그 다음에는 빠투렁 이렇게 돼서 너무 느리지 않게 새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역시 아까 여기가 공중에 떠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이런 왼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치면은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겠죠. 위로 치세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못생긴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깨끗해지면서 네, 멀리서 희미한 빛이 비추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름에 특히 생각나는 라벨의 재미있는 피아노 곡, 나방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